맞아. 자, 여기가 치프 엔지니어 룸입니다. 여기는 내가 일했을 때 썼던 방이야. 입장상 여기서 자가지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라고 해도 오름 안 온 지 좀 꽤 됐는데. 여기에 나의 메모리스가, 자, 샤리의 메모리스를 얻었습니다. 네. 그 메모리스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내 인생 안에 가장 큰 일? 이라고만 얘기해놓을까? 응? 가장 큰? 요시. 이 정도 메모리가 있으면 무사카를 제정신으로 돌려낼 수가 있을 것 같아. 무사카는 틀림없이 마동 용관로의 오퍼레이션 룸이 있을 거야. 자, 위에 플로우로 가보자. 자, 위에 플로우라면 여긴가? 저게, 이쪽이구나. 자, 오퍼레이션 룸으로 향하겠습니다. 요시. 이 끝에 엘리베이터가 마동 용관로 플로우까지 향해가고 있어. 응? 응? 뭐야? 우리를 제거할 생각인 것 같은데? 설마 보스인가? 윙. 귀엽다. 우와, 뭐야. 자, 다 마스터 세큐리티 프로그램, 브레이크 헬리오스 2세입니다. 풀 수 있다고 했던 건 뭐였나요? 저도 모르겠지만. 와, 이런 지원기가 있네? 이런? 기대가. 이건. 일단 쓸데없는 데미지를 막는 거를. 와우, 야. 방금 막지 않았어요? 많은데, 이러네. 일단은. 야. 와, 야. 안 보여. 오. 여기다 여기 맞습니다. 찬스다. 때려. 뭐야, 안 돼. 이건 안 돼. 점프. 우와야, 아니. 납득이 안 된다. 점프를 해도 안 못 피하는데. 와우. 왜 내가 내가 공격하고 있는데 왜 내가 딜결을 치고 있을까? 얘 도와줘. 나 지금 때리자. 지금 나 기지고 있다. 자, PR 준비 완료하고. 아야, 이거 제일 싫어. 아이, 아. 그냥 뭐 막을 준비하고 있어요. 와, 막았는데 데미지가 즐겨왔네. 자, 이제 진지해졌답니다. 일단은 대포 준비하고. 그럼 우리도 아이템으로 진지해지죠. 이건 뭐야? 아, 이게 아까 레이저구나. 레이저 쓰지마 이놈아. 자, 이제 이 엘리베이터 보스를 이겨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일정인가? 오퍼레이션 룸으로 가자!
비비비 여기는 테스팅 플로어입니다. 갈 곳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마동 용관로 플로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다. 무사카! 무사카 나와! 이놈이 새끼. 무사카, 이야기를 들어. 아휴, 참. 누군가라고 생각하니까 너네가 그 친이자야? 어쩐지 이 그랜드 팩토리의 공고한 세큐리티를 쉽게 넘을 수 있었다라는 거구만. 나. 사실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뭐라고? 샤랴, 메모리스를. 그 띠를 떠올라줘, 무사카. 이 크리스탈 단지가 시트하면 연료 혁명에 혁명이 일어날 거야. 우리 그랜리프가 기술력으로 이 세계를 바꾸는 거야. 언제든지. 이제 언젠가 꼭 내 센스가 시대를 따라갈 때가 올 거야. 그날까지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덕분이야. 여러분이 있어서 이 마도 스틱을 완성할 수가 있었어. 그란리프가 세계 1위의 기업이 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았어. 이 그 날까지 다 같이 함께 열심히 해보자. 자, 지금까지 모았던 영상들이죠. 그때 나는 왜 무사카, 이게 마지막 메모리스야. 제발이니까 그때 무사카로 돌아와. 정신을 차려. 어제 철화를 해서 만들었어.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가 만든 거야. 너는 꼭 마음에 들 거야. 그런 거는 내 다리가 아니야. 나는 내 다리가 좋아. 이런 거는 나는 샤리아, 절망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우리는 엔지니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사람을 풍족하게 만들어. 힘든 사람도 사람을 구할 수 있어.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 높은 엔지니어야. 그러한 훌륭한 일을 너는 그런 것에 져가지고 그만하게 될 거야? 너가 다리를 잃어도 내가 구할게. 만약에 내가 손이 잃는다 하면 너가 나를 구해줄 거잖아. 에? 무사카. 무사카. 이 다리는 그냥 기계가 아니야. 내 혼을 담은 내 자신이야. 고마워, 무사카. 나는 사장이야. 당연하지. 와, 감동이다. 저렇게 표현. 그 메모리스는 무사카. 무사카, 이걸 봐. 아, 이 다리가. 지금은 기술이 너무 지나가지고 사람 다리랑 구별 안 될 정도로 교환할 수 있게 됐어. 하지만 나는 교환하지 않았어. 이것은 이 다리는. 너가 나한테 준 용기니까. 이 다리가 있었으니까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나는 너는 훌륭한 엔지니어고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장이자 그리고 나의 소중한 친구였어. 그리고 누구보다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떠올려봐, 무사카.
떠올랐어. 정우이 다시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좋았다. 아, 무사카. 무사카. 옛날에 나의 너가 너로 돌아왔구나. 아, 미안해. 미안해. 샤리아 덕분에 중요한 걸 떠올릴 수 있었어. 이 흘림 이건 바르디문? 아 바르모딘 Sorry 바르모딘이 이 트리를 깨려고 합니다. 파르모님이 다시 행동을 실시한 것 같아. 아 큰일났다. 이 상태에서 파르모님이 난장판 피워가지고 마동 용관로를 파괴하자고 하면은 대폭발이 일어나. 그때는 그랜리프 일대가 한순간으로 없어져버려. 어? 뭐라고? 그럼 빨리 멈춰야지. 파르모님은 광학 명상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때문에 모니터로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존류 패턴으로 봤을 때 탑의 옥상에 있는 가능성이 커. 옥상에 아까 엘리베이터로 갈 수가 있어. 얘들아 가자. 와 명대사네요. 나는 이 다리를 통해서 앞으로 갈 수 있었어. 라. 어 뭐야? 난또. 아 엘리베이터가. 나니? 이러면 옥상으로 갈 수가 없는데? 아? 아 이렇게 시간 없을 때. 네. 얘들아 진정해. 성급하면 안 돼. 뭔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아 수는 있어. 마동 용관로의 고 압축 큐브를 최출력으로 에너지를 돌려가지고 제 중량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힘을 형성하면 뭐라는 거야? 마동 용관로의 에너지를? 그러면 패턴 G의 반응이 연사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럼 일시적으로 빛을 물질화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어. 옥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만들어 가. 그런 상황에서 계단만 가성을 만들다니 역시 천재 엔지니어네. 하지만 그 방법은 알고 있어. 가설은 실증해야 의미가 있다. 아 이것도 설명 안 해주니? 자 모든 스태프한테 얘기한다. 지금부터 마동 용관로의 공압 튜브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다. 하지만 프레지던트 그걸 이뤄가면 용관로 내 대충력 에너지가 대반은 발출돼가지고 대압축 튜브도 분해될텐데 말입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레젠트가 제일 알고 있을 텐데. 마동 용관로는 인기점을 돌파해가지고 정지. 절대로 다시 재활동하지 않을 거다. 괜찮아? 너한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꿈이었던 거 아닌가? 어쩌 상관없어. 내 꿈보다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갑자기 완전 바뀌었네. 나는 사장이야. 이 회사를 지킬 책임이 있어. 지금도 마동 용관로의 고 압축 큐브를 전 에너지를 집중시켜. 이건 사장으로서의 업무 명령이야. 알겠습니다. 그린리프 만세! 자 너무 이과적인 거를 너무 좀 빠르게 얘기를 해가지고 잘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마동 용관로 인기점 돌파. 고압승 튜브에 전 에너지를 집중 완료했습니다. 굿잡.
너네 이제 빨리 여기서 피난해가지고 전 근민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켜줘. 하지만 마돈이 용관은 아직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로 떠나면 안 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위험한 마돈이 용관의 컨트롤 작업은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설마 프리스드 혼자서 이거를? 문제없어. 알겠습니다. 진심이 잘 느껴졌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스텝 전원을 대피하겠습니다. 프레젠트도 몸을 부지. 아, 불길한데? 자, 이런 이유로 나는 여기서 남아가지고 마더인 용관로에가 완전하게 안전할 때까지 제어를 할게. 조금의 대응을 잘못하면 그때야말로 대폭발이니까. 내 영상 처리 스킬이 있으면 문제없어. 미안하지만 파르모디 진정화는 부탁을 할게. 하이. 알겠습니다, 미스터 프레젠트. 가자, 옥상으로. 자, 옥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파르모디인 와. 파르모디인 어딨어? 신인이 되어버렸네요. 자, 공권의 소신 파르모디 레벨 32. 자, 다리를 공격하라. 어떻게든 다리를 공격하라. 오, 근데 나보다 레벨 10인데? 일단은 계속 다리를 때리겠습니다. 뭐야. 진기가 갑자기. 넘어져라! 자. 저기 약점이 긴장에 닿는다. 생각보다 이지한데? 라고 하는데 괜찮아. 다시 다리를. 우와, 뭐야, 저 작은 기계들이 많이 긴장했어. 에바 어떻게 좀 해봐. 야, 너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니? 일단은 깨겠습니다. 네. 기계를 깨고. 오케이, 수호 후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수호 후냐를 눌리는 게 낫겠죠? 좀 공격도 하는 것 같으니까. 있고 수호 후녀가 모여 있다. 그냥 빨리 오늘 만들어. 어야. 프로텍트? 자, 이번에 수호 후녀는 어떤 걸 보여줄까요? 우와, 뭐야? 우와, 대박. 야, 공룡도 짱스인데? 자, 이거로 계속 때리겠습니다. 피하네. 자, 이제 회복약은 많으니까. 자, 약점을 드러내라, 파르모딘. 아, 지금 약점 때리기 더 빠르다. 피가 많이 갔겠네. 이거 잘하면 이걸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그냥 가운데만 달궈. 아, 네. 꽤. 얘는 진짜 수호신 같지 않다. 이제 드디어. 마다다. 아직이야. 우와. 오, 뭐.
자, 더 강해진 모습입니다. 파르모딘. 파르모딘 폭주하고 있답니다. 다리가 어느 정도. 약점 있는 다리를 노려하는데, 약점이 없네. 와, 그냥 전기 때문에 그냥, 이제 덩지를 받아버리고. 일단 쏘후냐? 공격해줘. 자, 준비! 오잉? 이건 큰일 났어. 이 사태는 상상이 왜야. 이건 아니야. 빨리 퇴산하자. 아니야. 안 돼. 에반? 나는 알아. 자신의 나라를,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무사카는 목숨을 걸어가지고 마동 용관로와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도망갈 수가 없어.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 우와, 뭐야. 엄청난 힘이 들어오고 있어. 야, 해보자! 우와. 와, 이게 진실된 모습이다. 자, 퐁고! 이 큰 영이 진짜 퐁고야? 대단해, 대단해 퐁고. 지금의 퐁고라면 파르모디나 하도 쉽게. 가자 퐁고, 너의 진짜 힘을 파르모디나한테 보여주자. 자, 저의 약점은 머리다. 내가 유도하겠다. 자, 빛의, 어, 뭐야 이거? 아, 이렇게 해서 머리로 올라가라고? 자, 적의 약점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어, 뭐, 아, 이거. 재산. 이건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아우! 생겨도 바로 올라가면 안 되네. 일단 뭐 따로 때리는 모습 같은 거는 전혀 안 보이지 않고. 아니, 아, 이거 3점 누가 때려지? 자, 정력, 충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다. 레이더 맞으면 다시 처음부터고. 아으! 오케이, 됐다. 자, 오버! 다시 생기나? 최대한 빨리 갔는데 바로 떨어지는 거 보면 중간에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자. 하고 여기서 오케이. 가자. 이게 마지막인가? 먹어라 파르모니. 제발 진정해. 홍고, 너 영이었구나. 알아. 알아. 으쏘. 우와, 그 멋진 모습이 됐었는데 왜 원래 돌아온 거야? 도시테 모탕이 모도테 시모탕. 시모탕 돌아온 거야.
아, 그래도 아까 폰거의 모습은 아마 일시적인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파르본인 싸움 중에 에바님의 왕다운 느낌이 성장해서 그 영향으로 조금이만 폰고 그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라는 거겠지. 뭐야, 그럼 에바니 지금도 왕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나는 또, 아, 성장하면 또 그 모습으로 될 수 있던 거야? 에반, 빨리 훌륭한 왕이 되는 거야. 노력할게. 그래도 너네들이 파르모들을 잡아줘서 진짜로 고마워. 너네들이 도움이 없었으면 마동 용관로가 안전하게 정지된다는 거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 진짜 그라늘리프가 진짜 대점이가 된다고 들었을 때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마동 용관의 용기를 시작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군민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니. 뭐가 프리즈넨트 무사카야. 나 같은 거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격이 없어. 무사카. 어? 어? 네. 다들 귀를 잘 들어봐. 프레젠트 무사카! 프레젠트 무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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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러면 그만둔다고는 얘기 못하겠는데? 프레젠트? 프레젠트 무사카! 프레젠트 무사카! 저는 니노쿠니 모두를 평화로운 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힘을 빌려줘서 왔습니까? 뭐 상관없어. 그래도 보수는 많이 받을 거야. 나는 나는 프리즌탈이니까. 자, 그릴리프와 약적을 맺겠습니다. 여기는 준비를 완력해 한다고 정하면 빨리 하는 게 낫지. 자, 그럼 시작하자. 이 니노크니를 위해서 손을 잡고 브라하반 약정을 맺는다고 행사한다. 같이 지키자 니노크니를. 보복이죠?